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강원도의 변화와 미래를 전망하는 연속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 관광 1번지로서 강원도의 관광산업을 짚어봅니다. 계절성 축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강원 관광은 졸림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축제가 취소되면서 인적이 뚝 끊긴 산천어 축제장. 180만 명에 이르던 관광객만 바라보던 지역 경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는데 올 초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2019년 이상고온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겨울 축제들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단체 관광도 급감했습니다. 춘천의 한 여행사는 매출이 70% 넘게 감소하면서 직원을 30명 가까이 해고하고 사무실까지 옮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됐고 한 30명 정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정리를 한 상태예요. 이 같은 위기는 관광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억 3,100만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지갑은 더 안 엽니다. 관광 소비는 1조 9,170억 원으로 13.5%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 곳이느냐에 따라서 관광지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이섬, 백담사 등 기존의 유명 관광지는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한적하고 소소한 목장과 휴양림, 캠핑장 등은 급증했습니다. 계절성 축제나 유명 관광지에 의존하던 강원 관광의 변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단체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제 대형 관광지 볼거리가 아니라 가치와 경험을 소비하는 패턴으로. 기후변화에 이어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숨겨진 명소 발굴과 관광 패턴 다변화 등 강원 관광의 체질 변화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